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. 30살 여자입니다. 저는 3살 연하 남자친구랑 1년 가까이 연애 중인데요. 요즘 들어 주변에서 말이 많아 스트레스예요. 너무 어린애 만나는 거 아니냐, 안 그렇게 생겨서 연하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참 간섭이 많습니다. 그런 간섭이 끝이면 괜찮은데 회사 사람들이 남자친구 주변에 뽀송뽀송한 여자들 많을 텐데 긴장 좀 해야겠네. 너는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할 텐데 남친은 아직 어려서 결혼 생각 없을 것 같다며 제 나이에 대한 지적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. 요즘 연상연하 커플 많아, 드라마도 있잖아 라고 했더니 그건 손예진이고 하면서 더 비아냥거리는데, 아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. 솔직히 제 남친도 정혜인은 아니거든요. 그치. 하지만 주위에서 자꾸 그러니까 나도 관리 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속상해서 사연 보내봅니다. 같이 화 좀 내주세요. 너무 화가 난다! 아니, 진정해. 이거 아니잖아. 연상연하 커플 뭐 이런 게 꼭 연상녀한테만 연상녀가 붙고 그러니까. 연상남이라는 또 말은 또 별로 없죠. 그렇게 안 쓰잖아요. 연상남이란 말은 한 20살? 아니 근데 진짜로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.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. 친구지. 거의 친구인데도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나의 프레임이 하나 더 씌워지는 거예요. 아.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이런 얘기 주면서 많이 하고. 연하 만나면 어때? 뭐 이런 거? 네, 그렇죠. 너 지금 관리 제대로 안 하면은 떠나. 니다 관리해. 야 누가 그래? 대포가 누구야? 아 진짜 있어. 아니 여자가 자기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건 오케이라 이거야. 그치. 어? 근데 남자가 어리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너 관리해 이거는 아니야 무례한 거야. 그건 또 외노지랍이야. 무슨 뭐 뻐서 아우 진짜. 아 니나 걱정해. 야 그렇게 얘기해 줘 진짜. 아니 그렇게 해서 도망가면 그 남자가 잘못된 거지. 그럼 왜 너가 걱정을 해. 이거는 여자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. 어 so sweet. 아 진짜 너무나 이거 진짜. 이거는 여러분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. 맞아. 그 놈이 나쁜 놈이 뭐? 그 놈이 떠나면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있는 거예요. 갸비야 그 떠나 보내. 보내 갸비야.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건 저도 평소에 이렇게 건강하고 기쁠 때는 이런 주위의 말들이 안 들려요. 근데 제가 왜 일이 잘 안 되고 자존감이 한참 낮아져 있을 때쯤 이런 얘기 누가 쓱 하잖아요. 그러면 진짜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주변에 막 뽀송뽀송한 20대들이 많을 텐데. 야, 내 남자는 외탄 거 좋아해. 그렇게 얘기할 거. 내 남자는 날 외탁이 만들어주거든. 와!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맞아. 근데 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좀 착하신 편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 착해서 맞아. 다른 사람들 얘기를 다 듣고 고민하고 지금 들은 말이 너무 많아요. 저는 이런 얘기 한마디만 나와도 바로 약간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어, 너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되게 연하 밝힌다 그러면 저는 약간 이렇게 물어봐요. 에? 에? 아, 맞아. 내 스타일은 연하만 하면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? 그럼 스트레이트가 보자 볼게요. 이런 거 아니면은 말하지 않아. 10초간. 아니 난 그 뉘앙스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야 너 그럼 걔 키우려면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라든지 그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마치 이건 남자가 들어도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? 굉장히 기분 나빠. 능력도 없고 그냥 왜? 철부지. 나이 무만히 쓰는 여자로 치부를 해버려. 그 말 자체가. 그니까. 진짜 물어봐? 뭐 누나 만나면 어때? 이렇게 막 주변에서 물어봐? 아 진짜 나는 많이 물어봤지. 아 그래요? 네. 한사람들도 물어봐요. 그러면은 연상녀 만나서 좋아가 아니라 그냥 라라 만나서 좋아라고 얘기해. 응? 왜냐면은 아니야. 어? 야 너 힘이 왜 이렇게 세?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더워. 왜 그러냐면은 어라서 좋은 거기 때문에. 맞아.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. 멋지네 이 사람. 이게 남자다운 거예요? 저희는 저희끼리 그냥 잘 알고 서로의 다른 매력도 아니까 연상녀 연하녀 저희끼리는 하거든요. 그래 이거 팩트야. 연하는 아 역시 연하 만나기 잘했어. 연하 만나니까 귀엽네. 우리끼리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. 남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그 권리가 없는 거야. 해지마. 그렇게 쓸 거면 해지마. 하지마. 그리고 내 연애는 내가 지키는 거야. 아. Guardians of my love. 아.